네, 검은색 악기는 다 렐릭해서 팔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바네즘만 보면 저의 고등학교 시절이 떠오릅니다. 베드로 악기사 대구에 있습니다. 1680 저의 첫 기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베드로 악기사에서 베드로 악기를 악기사. 사셨군요. 아니요, 이게 또 재밌습니다. 기타는 또 서울 악기사에서 샀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야? 베드로 악기사에는 그때 그 알바네즈 제이 커스텀이 없었어요.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잼도 아마 많이 없었고, 그때 이제 베드로 악기사는 이제 팬더만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이 추억 속으로 사라진 우리의 기타 가와사미. 가와사미. 가와사미가 아, 그렇군요.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때 콜트의 그팀 이 스티븐슨님의 팀 스티븐슨 그 베이스 그 시그네처 모델이 한참 인기였었고, 막 요만한 그래서가지고 요만한 다 요만한 거예요. 그래서 서울 악기사에 이제 그 알바네즈 잼이랑 그 고가 모델 뭐 RG 이제 3120 뭐 이런 것들이 많았죠. 서울 악기사도 대구에 있는 서울 악기사 그렇죠. 이게 얘기하는 되게 거죠? 재밌는 거죠. 아, 이게 그렇죠. 대구에 있는데 서울 악기사예요. 네, 그럼 알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근데 없어졌을 거예요, 아마. 네, 그뭐 서울 악기사와 그 베드로? 베드로 악기사를 넘나들면서 네. 은총 씨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기타를 쳤던 그 시기가 바로 21세기가 된 직후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장발 티처 선생님한테 기타를 배우고. 밀레니엄이 딱 넘어간 네. 앞에가 이제 2000년대가 시작된 바로 그 시점입니다. 은총 씨가 그때 뭐 열심히 이제 알바네즈를 치면서 그때는 무슨 피킹도 다 뭉쩍쩍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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쩍
들어가야 되고요. 투대고래 투대고를 얻나요? 트윈 페달도 아니고 투대고를 밟으면서 두구두구두구 나오면서 이제 스네어는 여기서 두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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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다가 아니면은 듣지 않았던 시절. 듣지 않았던. 근데 이제 그러다가 드림 시어터를 듣고 이걸 알게 됐다. 두구두구다고 두구두구다. 아 이것도 있구나. 그러니까 이거 두구두딱 두구두두딱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두구두딱 이런 걸 했었죠. 어떻게 했나 모르겠는. 네, 그놈의 투대고. 네, 그렇습니다. 아, 어쨌든 투대고를 써야 된다는 네, 거. 네. 재미있는 그때 네. 그 시절 이야기. 네. 자, 아이바네즈는 모든 사람들의 로망이었던 적이 그렇습니다.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어떻게 보면 최고의 기타였어요. 네, 최고의 기타였어요. 참 대단한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이게 그 아이바네즈가 중2병을 홀리는데 최적화된 브랜드예요. 아, 그럼요. 그게 이 지금 딱 요 디자인입니다. 맞아요. 그게 딱 요 그 디자인. 뭔가 약간 되게 멋있고 그 본인의 그런 허세력 같은 것들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그럼요. 그 감성이 아이바네즈는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 5000 모델, 5000대 모델 같은 경우 이제 그 중에서도 상당히 참, 이제 고가에 해당하는 모델들이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도 야, 우리의 이렇게 그 향수 같은 걸 자극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때 때는 이제 3000대가 최고 남바였는데 이제 뭐 남바. 네. 남바. 뭐 지금 9000대까지 갔나요? 원래 근데 9000이 있긴 있었는데 네. 그때도 흔치가 않아서 그랬죠. 8000 있어요. 8000. 네. 아, 그러니까 8570, 8420, 9670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완전 최상위 라인에 있었고 그거 빼면 이제 3000 라인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네. 아, 그래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그때 연기타 잡지에 봤을 때는 제이 커스텀 RG 통틀어서 3 밑으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3 위로는 없었다. 네, 네. 제가 그때 왜냐면 그때가 딱 언제냐면 딱 2000년. 근데 8570, 9670이 그때 있었죠. 있었어요? 네. 아, 있었나? 그때 아닌데? 당시에 없었나? 2006년 이럴 때나. 아, 그래요? 아, 2006년, 그러면 뭐 초중에 네. 넘어갈 때군요. 네.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때 제 커스텀이 제일 비싼 게 2000대였던 것 같아요. 남바가. 최피드랑 저는 알고 있었다. 네. 엄청 팔았거든요. 그 9670이 나온 다음에 엄청 팔고 콘드라스 마호가니 아니, 때문에 벌목, 네, 바로 이제 단종된 모델. 안타깝죠. 이 마호가니 2000년대 중반이었군요, 그게. 네, 네 그렇습니다. 어우, 제가 너무 지금 그때 2006년형이 지금 800만 원인가 그래요. 중고가. 그러니까 형도 이제 고이다 못해 썩어서 다 헷갈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어디 몇 년입니까? 2000년이고요. 2000년이야? 아, 있었구나. 있었네요. 네. 9670이 2000년에도 있었답니다. 거지, 뭐. 네. 아 근데 저는 대구 촌놈이라 모르는데 서울에는 이미 있었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뭐 저야 그때 아니,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몰랐지만 네. 그때 당시에도 8000 넘는 모델들이 있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은 어쨌든 뭐 9000대는 안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8570이나 8420 이런 모델들은 계속해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오늘 5000대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네. 사놓을 걸.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5000은 5대, 오늘이 5대째예요. 5000이 지금 5170을 오늘 하고요. 작년에 했었던 것들이 5120M, 5170G, 그리고 5221 있고요. 그 다음에 5320 있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교영 씨가 하고 은총 씨가 하고 교영 씨가 하고 원준 씨가 있어요. 아주 다양하게 우리 그 폭발물 처리반들이 돌아가는. 예. 아니 사장님 알바네즈는 그냥 저 저기 원준이래? 이제 원준이나 저기 이제, 교영이 사에서 정리해 주세요. 교통 규준이었죠. 나 더블 패킹도 안 되는데 이제 따로 네. 나 투대고 이제 못 한다. 이 중에 5170이었잖아요. 네. 5170을 은총 씨가 했어요. 마침. 아 그랬구나. 네, 마침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또 내가 얘를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나는 1680 하고 싶다. 1680 안 나오나? 5120 M 모델 245만 9천 원이었고요. 요거 네. 교영 씨가 했었는데 선생님은 도입이 시급합니다. 교영 씨는 다중인격 기타. 저는 1 플러스 1 이렇게 드렸고요. 아 이게 999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게 피쉬맨 플러스 픽업 세트였고요. 야, 이것도 잠깐 봐도 되나요? 네, 읽어주고 플러스. 계세요? 네. 그 다음에 5170G 오늘 5170B고요. 5170G 모델은 실버 플랫 색상이었는데 그래서 더더욱이나 선생님은 은총 실버건 네. 이렇게 한 줄 펴주셨고 은총 씨는 이거 제 기타 아닙니까? 저는 기술과 향수의 만남 이것도 피쉬맨 플러스 픽업 세트였고 99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5221 같은 경우에는 픽업이 베어너클 썼었어요. 여기 이제 교영씨가 왔었고 선생님은 레인보우 6, 교영씨는 2020 트렌드 아이바네즈, 저는 화려한 애간 정갈한 사운드에서 9, 8.5, 8.5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286만 9천원짜리 RG5320 이거를 원준씨가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크레이지 다이아몬드, 원준씨는 대리석에서 나오는 단단한 사운드, 저는 영혼을 울리는 발라드 게인톤 해서 8.599 개인이 기가 막혔습니다. 네, 이렇게 원준이랑 저는 알바네즈를 빼놓으면 이야기가 안 돼요. 뭐 거기에 젖어 살았던 사람이기 그때 때문에 그때 당시에 또 네. 네, 그렇습니다. 젖어 있었을 때 또 그 동네에 같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베드로 학계사를 같이 다녔죠. 그렇군요. 네. 자 RG5170B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279만 9천원 메이드 인 재팬입니다. 프레스티지 시리즈죠. 99cm 전장, 3.58kg의 무게, 두께는 44mm, 12프레트 뚜레는 75mm입니다. 바디는 베이스도 사용하고 있고요. 오우. 슈퍼 위자드 HP 5피스 메이플 웬지 넥입니다. 네, 웬지가 두 줄이 굵게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에 고토 머신 헤드, 그리고 너트너비 43mm에 지판은 네. 바운드 마카사라 에버니 오프셋 머더 오브 펄 닷 인레이가 들어가 오우. 있습니다. 430mm 지판 공률 반지름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점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렛 프레스티지 프렛 엣지 트리트먼트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픽업은 피쉬맨의 플루언스 픽업인데 넥이 모던 험버커 알리코, 미들이 싱글 싱글 위스 세라믹, 그리고 브릿지가 모던 험버커 세라믹입니다. 컨트롤은 원 볼륨 원 톤, 보이싱 스위치가 달려 있어서 빈티지 톤을 내실 수가 있고요. 5의 픽업 셀렉터인데 어떤 식으로 구동되냐면은 1단에서는 브릿지 험, 그리고 2단에서는 브릿지 이너 사이드와 미들, 그리고 3단은 센터, 그리고 4단은 센터와 넥 픽업의 아우터 사이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넥 픽업에 네, 험버커가 들어가고요. 로프로 엣지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 쭉 살펴봤고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1단입니다. 입니다. 오. 이게 피치맨으로 바뀌면서 사실 야, 그 사운드는 확실히 업그레이드 됐다? 라는 느낌은 있는데 저는 약간 그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재다 보니까 이 디마지오 때 사운드가 사실 저는 좀 그립긴 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디마지오 사운드 우리 익숙해서 그러죠. 노벨존 사운드 워낙 그렇습니다. 익숙해져 있어서. 네. 근데 이제 뭐 요 사운드가 확실히 좀 요즘 더 요즘 사운드에 더 맞긴 합니다. 하이가 카랑카랑한 요 느낌.
말 들어보니까 은총 씨 말에 동감을 하는 게 이게 좀 풍성하잖아요 지금 대응도 많고 네. 저 옛날에 그 목마르던 그 노벨존 소리가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네. 목마르죠. 좀. 맞아요. 이런 느낌은 아니죠. 바삭 바삭. 네. 바삭 말른 나무 부러지는 소리. 맞아요, 맞아요. 네. 그 이게 과연 고급 기타 소리인가라고 살짝 한번 헷갈리기도 하는 그런 소리가 좀 나야 되는데 네. 자 이번에 자, 올려보겠습니다. 네. 네. 마 아 펜더로 계속 갈까요? 네. 네. 이건 뭐 취향 차이 정도밖에 안 나는군요. 네. 조금. 어, 보이스 2도 괜찮은데요? 네. 피에조 소리 같은 게 섞여요. 예, 마샬에서는 우리가 이거를 1, 2, 3, 4, 5 그다음에 보이스도 1, 2, 3, 4 말고 바로 말할게요. 5단에서 1, 1 2. 네. 2, 2단에서 1, 1 이렇게 가볼게요. 이게 1단에 보이스 1. 마샬이 확실히 잘 어울려요. 약간 그 푸석푸석해지고. 그렇습니다. 달라지죠. 노벨존 소리 비슷하게 나요. 잘했네. 이제 싱글인데 여기서 2단이 완전 바스러지겠죠? 차이는 그렇게 많이 나진 않네요. 얘는 좀 싱글이라 좀 어쩔 수 없었나 봐요. 4단에 보이스 1 보이스 2인데 지금 여기가 티가 제일 많이 나요. 많이 나요. 4단이 제일 많이 나네요. 완전 그죠? 프론트 픽업이 제일 많이 걸리니까 네, EQ 대역대가 싹 네, 줄어드는 느낌이 나요. 네. 저거 되네요. 그대로 마셔야 네.
좋습니다. 자, 은총 씨가 이렇게 쭉 연주를 해주셨는데 이게 결국에는 지금 스펙이 그냥 동일한 거네요. 동일한 거고 어차피 하드웨어 금자인 것도 똑같고 얘는 블랙 예전에 썼던 건 그냥 그게 실버 플랫 색상이었는데 그 은색 값인가 봐요. 그냥 한 5만 원 정도 더 비싼데 그게 좀 칠하기도 어렵나 보다. 6만 원 비싸네. 6만 원. 은총색? 칠비. 네, 은총색 칠비가 6만 원이었던 거 같아요. 맞아요. 원래 그 도색에 따라서도 이게 좀 힘들어집니다. 네, 실버 플랫 색상. 원래 팬더는 썬버스트가 제일 비싸고 블랙이 제일 좀 싸고. 네, 뭐 보면은 다른 스펙 차이는 없고 그냥 뭐 마감 뭐 그냥 색상 컬러에 색상밖에 대한 없네요. 차이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한 번 더 은총 씨 기타를 은총 씨한테 복습시킨 약간 그런 느낌이야. 자, 그러면은 바로 우리 반주에 묻혀서 또 멋진 시연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5170G와 같은 스펙의 5170B 사운드 쭉 모니터에 봤고요.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까만 앰 까만 기타는 까만 앰프에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까만 앰 까만 기타는 까만 앰프에 마사라고 잘 어울립니다. 네.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RG 시리즈 힘을 내. RG 시리즈 힘을 내. 예. 그렇군요. 그때 당시에 선생님이 이제 은총 줬단 말이죠. 네. 은총. 네. 저는 블랙건 드릴게요. 블랙건. 네. 좋네요. 이것도 굉장히 그 총 같은 총 느낌의 같은 강력한 그런 아이바네즈 사운드를 잘 뽑아주고 있어서 네. 네. 흑총입니다. 흑총. 네. 기복총. 그땐 999가 나왔어요. 네. 자, 몇 대 몇? 네, 변할 게 없죠. 네, 98.5, 9. 네, 98.5, 9 이렇게 네. 나왔습니다. 은총 씨는 아무래도 역시 은총이다 보니까 네. 김흑총보다는 김흑총이 좀 더 낫죠. 네, 마음에 들어. 그것보다 네. 그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조금씩 낮추고 있는 네. 거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네. 이제 알바네즈는 저의 추억과 뭔가 아, 뭔가 그 측은해요. 알바네즈만 보면 그렇군요. 마음이 좀 측은합니다. 그래서 측은지시. RG 시리즈 힘내라로 주셨군요. 왜냐하면은 이 RG 시리즈가 이렇게 찬밥 신세가 될 거라고는 참 생각을 못했는데 요즘엔 좀 사실 부진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예전만한 인기는 없죠. 예, 예전에는 요새, 없어서 못 팔았는데 예. 요새는 알바네즈는 뭐 아제라인이나 아제? 이런 네. 다른 또 모델들이 조금
득세하고 있고 네. 알지는 예전만 못하긴 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5170 B모델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은총씨와 함께 또 아이바네즈의 그런 짠한 빈칸들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또 은총씨가 많이 했던 브랜드죠. 스트랜드버그입니다. 스트랜드버그의 보우덴 오리지널 6 넥스루와 오리지널 퓨전 6 넥스루 두 개를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둘 다 가격은 349만원, 359만원으로 굉장히 비쌉니다. 이 스트랜드버그를 볼 때마다 약간 좀 당황스러운 거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가 이렇게 비쌀 일이야? 라는 게 사실 가장 큰 좀 뭐랄까 우리한테 있어서 충격이죠. 심리적인 네. 네, 좀 거부감이 좀 드는 건 사실인데 근데 그만큼 또 쳐보면은 잘 만들었다는 또 생각은 드는 그런 기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스트랜드버그 2시간 연속으로 네, 300만원대 중반 모델들 은총씨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죠. 네, 여러분 RJ에게 힘을 주십시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